냄새 좋아지는 거 만들게요. 엄마가 레몬을 잘라주면 여기다 넣어주세요. 레몬은 두 개 넣을게요. 슬라이스 해주세요. 두 개 잘라. 네, 이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좋아요. 이번에 생강이에요.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는데요. 시원아, 이거 넣어줘.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로즈마리예요. 이것도 한 두세 줄기 넣을게요. 넣어줄래요?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모르겠어요.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도 넣을게요. 냄새 좋아요? 네, 나 이거 좋아해. 정성스럽게 넣어주세요. 던지지 말고요. 고마워요. 그다음 이게 뭔지 알아요? 바닐라 엑스트랙. 야, 맞아요. 바닐라 엑스트랙이에요. 이것도 슈원이가 넣어봐요. 이렇게. 쭈쭈쭈.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다 넣었지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다가 물을 넣어줄게요. 알았어요. 네. 물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이게 끓으면서요. 집에 나쁜 냄새 없애줄 거예요. 예. 이거를요, 이제 끓으면요. 불을 낮춰서 수증기가 올라오게 그냥 두면 돼요. 네. 엄마는 끓어오르고 나면요 타이머를 네 타이머를 1시간 정도 맞춰놓고요 약불에서 계속 끓여요. 약불에서 끓여주세요. 네. 나 이모? 이모하고 할아버지. 독일 이모 독일 할아버지 왔었지? 근데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고 계속 물어봤지? 맞아요. 이거를 끓이고 나면요 집에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크리스마스 냄새 같은 게 나요. 여기다가 오렌지를 넣어도 돼요. 오렌지랑 크랜베리 같은 거 넣어도 돼요. 그리고 생강은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제 물이 끓으니까요 엄마 이거 불 낮출게요. 약불로 낮출게요. 이 정도만 끓고 있어도 향기가 나와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